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동산 가이드 강은영입니다. 자, 방송 일을 하건 혹은 다른 일을 하건 샘이 나서 다른 사람을 제대로 축하해주지 못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럴 때 자기 자신이 굉장히 못나 보이죠. 그러지 않기 위해서 매 순간 최선을 다해 노력하면서 부동산 가이드 이 시간 꾸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성공 투자하시는 다른 분들 샘내지 마시고요. 오히려 여러분들이 성공 투자할 수 있도록 부동산 가이드 시간 통해서 최선을 다해보시는 것 어떨까 싶습니다. 자, 오늘도 알찬 정보방송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 출발합니다. 네, 1부 순서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전화 주실 번호 고지하겠습니다. 02-2077-6330번 그리고 문자는요. 02-797-0300번 이 두 곳으로 연락 주시면 되고요. 모두 무료라는 점 잊지 마시고요. 자, 오늘 여러분과 함께 고민 해결에 나서 주실 분은요. 국토개발연구소 이윤환 대표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간밤에 또 김연아 선수가 쇼트에서 1위를 했다라는 기분 좋은 소식도 있었고요. 또 어제는 이 재건축 부분에 대해서 규제를 완화하겠다라는 정부 측의 입장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일단 그 재건축이라는 부분의 완화는 사실 그 부동산에 대한 유동 자금 투자를 고려하셨던 분들에게는 굉장히 좀 핫 이슈가 되겠죠. 그래서 큰 자금들이 사실은 재건축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그 기대감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강남으로 인해서 좀 혜택을 좀 1차적으로는 볼 수 있다는 부분 때문에라도 일단 재건축 시장에 대해서 움직임이 조금 생긴다 그러면 전체적인 파급 효과인 그 일반 그 아파트에 대한 가격 상승도 좀 예측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조심스럽게 우리 시청자분이 다가설 것은 일단은 그 전체적인 재건축 시장이 아무리 규제가 좋아진다고 좀 치더라도 각각 현장마다 그 사업 진행 속도라든지 사업성이라든지 이런 걸 면밀히 살펴보시고 투자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 부분이 거주 목적이냐 또 투자 목적이라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이렇게 꼼꼼히 따져서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시장 동향상으로 봤을 때는 일단 그 올해 전체로 그 분위기 반전이 일단 되는 과정 속에서는 조금 그 긍정적으로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지 않겠느냐 하는 예상이 충분히 될 수 있겠네요. 네, 정부 측의 이러한 의지 그리고 노력 등에 빠르게 성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이 정부 측 이야기는 또 다른 전략들 저희가 방송 중간중간 곳곳에서 세워드릴 거고요. 여러분이 전화 주시는 그 고민부터 해결해 나가야겠죠. 어떤 분이 연락 주셨을지 연결해 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자, 어떤 고민으로 연락하셨을까요? 네, 제가 그 잠시 석천동에 있는 한솔 아파트 23평형을 2011년 1월에 매입을 했습니다. 네. 매입을 하고 나서 2012년 9월에 주택 임대 사업자로 등록을 했어요. 네. 그래서 제가 그 문의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그 지금 5년 임대 조건을 채우고 매도를 해야 하는지 아님 그 전에 매도를 할 경우에 언제쯤 매도 시기를 잡아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지 제가 그 임대 5년 임대 조건을 채우고 매도하는 거하고 또 5년 임대 주택을 채우지 못하고 그 전에 매도하게 되면 언제쯤 시기를 잡아야 하는지 알고 싶었어요. 네, 알겠습니다. 매도할 의지가 있으신 건가요, 지금? 네,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염두에 두고 계시군요. 언제가 나을지 세적인 부분까지 한번 꼼꼼히 체크해 드리겠습니다. 이야기 나눠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지금 그 송파구 석천동에 한솔 아파트 하면 한 400세대 정도의 2000년에 입주를 한 아파트예요. 자, 석천역 근처고. 자, 부동산 향후의 전망으로만 봐서는 기대가 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좀 높은 곳이에요. 왜냐하면 일단은 그 수요 공급 양을 이렇게 보게 된다면 일단 이쪽 지역의 수요층들, 실거주 수요자들은 굉장히 풍부하고요. 그리고 아파트 단지라고 봤을 때는 사실 그 잠실 아파트 단지하고요. 그 아래쪽에 있는 이제 가락 그 시형 아파트하고 이런 그 아니면 좀 뭐 송파동에 있는 그런 아파트 단지들 제외하고는요. 대부분이 그 100세대 이하의 나홀로 아파트 밀집 지역에 있는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상대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대형 단지, 아파트, 잠실 아파트 단지라든지 이런 네. 부분에 대해서 상대적인 가격이 좀 낮기 때문에 네. 거주도 또 이제 전세라든지 아니면 그 매매라든지 이런 수요자들은 충분히 그 상승하는 그런 그 예상을 할 수가 있어요. 네,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조금 놔두실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지금 일단은 매도 타임으로 본다면 사실은 네. 2015년도 말쯤이 좀 가장 절정이 될 수 있지 않느냐 싶어요. 아, 네. 예, 두 가지거든요. 크게는 네. 그 잠실 제1롯데월드에 대한 그 준공 네. 그리고 그 석촌역이 그 9호선 연장이 지금 1단계는 올해 말에 그 종합운동장역까지 오지만 또 네. 2015년 말에 또 3단계 연장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즘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눈에 보이게끔 교통 환경이 개선됐다, 또 인구가 많이 증대가 됐다라고 한다면 그게 바로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는 그런 부분이 굉장히 심하거든요. 네네. 자, 그렇기 때문에 좀 놔둬도 괜찮을 것 같은데 이제 매도라는 것도 생각은 하고 계시고 또 이제 골자가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해놓으셨단 말이에요. 네네. 자, 이 주택임대사업자를 그 이렇게 그 등록을 했을 때 주는 혜택이 이제 그 소득세라든지 여러 가지 재산세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혜택 받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5년 동안은 팔지 마라라는 게 어떤 제약 조건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5년 안에는 원래는 팔지 말아야 되는 게 정상인데 사실 부득이한 경우라도 내가 어떤 의미 그 어떤 연유에 의해서 좀 팔 필요가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라면은 이전에 내가 혜택 받은 부분을 다 다시금 그 환수를 하고 매도를 할 수는 있다라는 부분은 있습니다, 분명히.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이렇게 따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그 주택임대 사업자를 냈을 경우에 어떤 세법상 가장 큰 혜택이 될 수 있는 부분은 이 부분이 주택수로 포함이 안 되는 부분 때문에 나머지 주택이 있을 경우에 그 주택에 대해서 언제든 그 비과세 요건을 갖춘다. 이 주택 말고요. 그럴 경우에 주택임대 사업자를 내거든요. 아니면 또 이거 말고 실제 거주할 수 있는 집을 언젠가를 사겠다라는 마인드에서 접근한다면 일단은 요거 같은 경우는 5년까지 끌고 가도 시세적인 측면이라든지 세금상 그 이 혜택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유리하게 작용을 할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서둘러서 매도를 꼭 이렇게 매도 타임을 잡지 마시고요. 때마다 1년이 지나면서 또 그 해 또 1년이 지나면서 2012년도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셨기 때문에 2017년이 이제 5년 만기가 되거든요. 그 이후에 매도를 해도 크게 그 손해보는 건 아닐 것 같아요. 아, 네. 예, 일단은 추이를 봐서요. 매년마다 어느 정도 절정기라면은 필요하면 또 매도를 해야 될 거니까 그때마다 한 번씩 전화를 주셔서 어떤 그 지금 전체 돌아가는 시장 또 앞으로 향후의 전망 이런 걸 좀 읽어 나가셨으면 좋겠어요. 네, 시청자님. 네네. 일단요, 굳이 당장 매도하셔야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 건 아니죠? 네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앞으로요, 추가 가격 상승 여력도 좀 있고 하니까 좀 편하게 들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이셨어요. 아, 감사합니다. 네, 또 중간중간에 점검 전화 주셔야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자, 다음 분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무슨 고민으로 연락하셨어요? 아, 저희는요. 네. 수원 권선동 권선 자이 아파트 40평을 갖고 있거든요. 네네. 이거 앞으로 향후 전망하고요. 네. 매도 시기를 좀 알고 싶어서요. 아, 혹시 지금 실거주 중이세요? 아니요, 전세 났어요. 전세요? 혹시 전세 금액은 어떻게 될까요? 아, 전세 금액은 지금 2억 9천요. 2억 9천 정도시고요. 알겠습니다. 네. 권선동의 권선 자이 아파트 가지고 계신데 현재 매도할지 보유를 할지 그게 궁금하신 거 맞으시죠? 네, 그렇게 하고 매도를 한다면 매도 시기는 언제쯤 잡는 게 좋은지에서요. 네, 알겠습니다. 타이밍까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대표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수원 권선구 권선동에 권선 자이 이편한 세상 46평을 보유하고 계세요. 예예. 자, 이게 그 일단은 위치적으로는 굉장히 좋죠. 뭐 수원 버스터미널 바로 인접해 있기 때문에 교통 환경이라든지 또 이 근처에 여기 말고도 좀 노후됐지만은 근처에 이제 아파트
어떤 세대수도 작지 않은 편이기 때문에요. 실거주 수요자들이 굉장히 많은 곳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봐서는 일단은 괜찮다. 보여도 괜찮은데 자 디테일하게는 이렇게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지역이 아무리 좋다고 손 치더라도 갖고 있는 게 이제 46평이란 말이에요. 네. 그럼 46평만 딱 봐서 공급에 대한 희소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걸 판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이제 공교롭게도 지금 이 아파트에서 이게 한 1800세대 되고 한 3년 전에 입주를 했어요. 예, 예. 그래서 인기도 좋고 이 근처에 노후된 아파트에 비해서는 시세 가치도 굉장히 높은 게 맞는데 네. 여기 안에서 차지하고 있는 이 1800세대 중에서 대형 평형, 즉 한 40평대 이상 되는 평형 비율이 40% 정도가 됩니다. 네. 그러니까 대형 평형이 굉장히 많단 말이죠. 자, 그리고 그 아래 그 아이파크 시티라는 건선 택지 지구가 한 대략 한 5천 세대가 되는데 그 택지 지구만 해도 대형 평형으로 포진되어 있는 그 택지 지구예요. 네, 네. 거기에 대한 공급량이 그 같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예. 공급 대비해서 수요층들을 본다면 수요층들이 굉장히 좀 얄팍하다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예. 자, 전반적인 수요층들이 선호하는 기조는 일단은 수원 이쪽 지역에서 20, 30평대가 주류를 이루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20, 30평대에 대한 전세 비율이라든지 또 매매 금액 상승에 대한 기대감은 충분히 조금 예측이 될 수 있는데 여기처럼 그 40평대를 보유하면서 과연 얼마만큼 가격이 뛸 것이냐라고 한다면 대략 예측컨대는 한 3년 안쪽으로 해서 5% 정도밖에 상승 기조가 없을 것이다예요. 아, 예. 그 이유는 일단은 전체적으로 수요 공급량 같은 경우 요 현재 모습만 봐서도요. 일단 공급량이 좀 많은, 즉 경쟁 상대가 많다는 거예요. 예. 그런 부분이 있고 이 수원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거주 선호도, 즉 내가 집을 산다면 이라는 가정을 놓고 봤을 때는 이 위쪽에 광교 신도시라든지요. 아니면 조금 멀지만 동탄 2기 신도시까지도 집을 구입하려는 수요자들이 분산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특별하게 여기를 꼭 선호하시는 분들이 많아지는 것보다는 여기 현재 있는 그 이 단지에서 20, 30평대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평형을 좀 늘려가겠다라고 하는 분들의 수요층 아니면 요 근처에 노후된 그 빌라라든지 아파트라든지 여기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조금 큰 평형을 선호해서 가시는 분들 이 정도 선에서 수요층들이 제한이 될 것 같다면 가격 상승은 그다지 큰 폭으로 오를 수가 없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지금 전세 비율도 그 전에 한 2, 3년 전에는 꿈쩍을 안 했었어요. 근데 지금 전체적으로 대형 평형에 대한 전세금이 많이 이제 상승한 케이스가 됐는데 요 부분이 불과 1, 2년 전부터 상승을 했기 때문에 여기가 그런 탄력을 받아서 매매 금액 상승으로 이어지려면 3년 후가 된다는 소리거든요. 네. 자, 그 이후에도 가격 상승은 한 5% 정도가 될 것이기 때문에요. 지금 이제 궁금한 건 전세 만기가 언제죠? 전세 만기는 내년 3월이에요. 그러면 일단 내년 3월에 네. 이제 올 말 같은 경우는요. 전체적인 부동산 시장에서 거래량 증가에 의해서 약간의 가격 반등이 될 텐데 또 여기 입지 조건이나 여러 측면에서 이 장점이 많기 때문에 가격이 5% 이상 정도로 상승을 했다라고 하면 그걸 매도 타이밍으로 잡으셔야 돼요. 네. 네 그래서 일단은 큰 먼 발치에서 봤을 때 목표를 매도 타이밍을 본다면 일단은 내년 3월 이전 즉 올 하반기가 매도 타이밍을 잡고 출발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또 지나고 나면 2년을 지나야 되는데 전세를 네. 또 이제 만기 시점에 전세금은 올려받아서 또 2년이 지나야 되잖아요. 네. 그 2년을 지금으로서 예측해 봐서는 큰 폭의 상승률이 없기 때문에 네. 차라리 요거를 올 말에 매도를 하고 좀 더 알찬 부분으로 좀 갈아타기를 하는 게 전략상으로는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네, 시청자님 대충 네. 어떻게 해야겠다는 이 방향은 좀 잡히세요? 네네. 네, 알겠습니다. 예, 대표님께서는 감사합니다. 하반기로 잡아주셨으니까요. 참고하시고요.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어서 또 다른 고민도 확인해 봐야겠죠.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여보세요? 네, 연결됐습니다. 네, 여보세요? 연결돼 있어요, 시청자님.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아, 예, 제 예. 애를 태우셨는데요. 예, 자, 예. 어떤 고민이세요? 예, 제가 그 영등포구 신길 4동에 있는 네.
삼성 레미안 아파트 43평을 보유하고 있어요. 네네. 예, 그런데 이제 요새 그 정부 시책이 네. 뭐 2030 뭐 축 이렇게 갖고 네네. 영등포 여의도 쪽을 좀 이렇게 많이 이렇게 개발한다고 들었어요. 네. 그러면 이제 저희가 이제 신길 뉴타운 내에 이제 정중앙에 있는 아파트인데 네네. 그렇다면 앞으로 요 향후 저희 아파트는 이제 기존 아파트 그저 주변을 개발하는 거겠죠. 네. 근데 이제 향후 전망이 어떨지 네네. 앞으로 어느 정도를 조금 더 가져가야 최고 선에서 이제 좀 매도를 할지 여러 가지 그런 게 좀 궁금해서요. 네, 현재 그럼 지금 가격이 어느 정도 올라간 상태신 거예요? 그렇지는 아직 않은 것 같아요. 아, 알겠습니다. 2030 서울 도시개발계획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주변지 개발에 따른 상승 여력 어느 정도인지 체크해드리겠습니다. 한번 예. 질문 나눠보시면서 이야기해보세요. 예. 네. 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영등포구 신길동에 그 아파트를 이제 40평대를 이제 보유하고 계신데 지금 그 거주를 하고 계신가요? 예예. 예. 자 그러면 일단은 그 말씀하신 대로 향후 지금 2030 서울 도시기본계획 2030년까지의 도시기본계획을 좀 이제 변화하는 움직임 속에 이 영등포 여의도 지역이 이제 도심으로 해서 이제 도심으로 된다고 그랬을 때는 그 업무 종사자들이 굉장히 늘어나는 수요층들이 좀 늘어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큰 장점으로 작용을 될 수는 있는 게 맞아요. 근데 단적으로 얘기한다면은 등잔 밑이 어둡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곳이에요. 자, 무슨 소리냐면 일단 현재 모습에서요. 이쪽 주거 선호도 측면에서 봤을 때 신길동이라는 지역이 사실 그 주거 선호도에서 그 만족도 측면에서 굉장히 좀 떨어지는 곳이에요. 자, 이쪽에서의 그 주거 선호도가 높은 거는 당연히 여의도가 1등이겠지만 여기 말고도 이 동작구 대방동 있죠. 예, 예. 또 위쪽에 보면은 그 이제 영등포역 앞쪽에 물레동이 있어요. 좀 예. 멀게는 신도림동도 있는데, 자 이쪽 지역에 대한 아파트 시세하고 비교해봤을 때는 굉장히 좀 저평가됐단 말이에요. 이쪽 지역이 지금 예. 살고 계신 곳이. 예. 자 그 이유는 일단은 그 교육 환경을 들 수가 있고요. 또 거주 환경 측면에서는 아파트 세대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유리한데. 여기 같은 경우는 좀 구릉지에 또 인근에 있는 단독 다하고 밀집 지역 안에 있는 세대수거든요. 세대수가 이렇게 어찌 보면 몇백 세대 된다고 손 치더라도 천 세대 또 인근에 있는 아파트까지 해서 몇천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이런 그 입지하고 여기하고는 좀 차별화가 분명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시세가 좀 좋아진다. 좀 어떤 거래가 좀 많이 늘어난다고 해더라도요. 오히려 대방동에 있는 노후된 아파트는 가격이 조금씩 조금씩 더 많이 늘어나는 추세인데 이쪽 신길동에 있는 아파트 같은 경우는요. 그렇게 거래량이 큰 폭으로 늘어나지 않는 단점이 있어요. 네.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옆에 있는 신길 뉴타운 자체가 물론 이제 이 그 개발이 돼서 이제 입주를 막 새 아파트가 옆에 늘어나고 그러면 굉장히 좋겠지만 사업지도 신길 11구역이나 7구역을 제외하고는요. 아직도 초기 단계거든요. 그럼 이런 초기 단계에서 바로 옆에 있는 지역 자체가 좀 재개발이 돼서 새로운 아파트가 된다고 했을 때는 2020년 이후에나 가능한 얘기예요. 예. 지금 그 전까지는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같은 경우는 상승률이라는 부분도 상대적으로는 좀 약할 것이다가 맞는 것 같고요. 이 아파트에 대한 어떤 시세 상승 가치보다는 거주에 중심을 두는 게 맞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그 등잔 밑이 어둡다라는 부분이 아무리 여의도 영등포 지역이 좀 뜨고 더 어떤 서울 도시기본 계획에 의해서 그 계획 하에 진행되는 부분이라고 하더라도 이 열악한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려는 이런 주거지역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움직임은 도시기본 계획 안에는 있질 않아요. 아, 예. 자, 그렇기 때문에 좀 거주라는 부분에 대해서 매도 타이밍은 좀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큰 폭의 상승률은 없을 것이다가 답이 될 것 같아요. 단 좀 팁을 드리자면요. 이렇습니다. 투자라는 부분이 내 집에 거주하고 있는데 내 집을 샀다 팔았다를 연속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좀 더 공격적인 투자 성향을 좀 가지신다면 이 집에 차라리 대출 융자를 빼서요. 다른 곳에 좀 그 환매가 가능한 좀 사고 팔기를 조금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부분으로 조금 이제 투자 방향을 다른 쪽에 돌려보세요. 거주는 거주대로 하시면서. 아, 예.
그게 가장 효율적인 부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좀 팁을 드렸으니까 이런 부분으로 조금 한번 고민을 좀 더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런 방향성을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라고 한다면 좀 세미나가 계속 개최되고 하니까요. 이런 부분들도 시장 방향이라든지 내가 실질적으로 어떻게 움직여야 될지라는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잡으실 수 있도록 직접 모셔서 좀 더 구체적인 상담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일단 고민이 참 많아진 목소리로 말씀해주고 계시거든요. 네, 추가적으로 방송 후에 한 번 더 연락을 주시던가요? 아니면 세미나 가셔서 직접 한번 이야기 나눠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잘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요. 예,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도 어김없이 무료 문자 상담 시간도 마련이 돼 있죠. 일단 문자로 들어와 있는 내용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8803-8803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성수동 쪽에 투룸주택을 투자용으로 매입하려고 합니다. 지역적인 전망이 어떤지 매입해도 될지 궁금합니다. 라는 질문이네요. 사실 투룸주택, 정확히 어느 지역인지 어떤 번지수 이런 걸 알면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 성수동, 지역적인 전망에 초점 맞춰서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일단 지역은 성수동 지역이 중공업지대이기 때문에요. 네. 발전 가능성은 사실 굉장히 높습니다. 네. 그래서 큰 틀에서의 지역이 좋다라고 하지만 이 부분을 생각하셔야 될 거예요. 우선 타이밍이 제일 중요해요. 우선순위 네. 따지면. 그다음에 지역 종목입니다. 자, 지금 매수할 때냐? 매수할 때 맞습니다. 근데 지금 매수를 해더라도요. 투자라는 방식으로 따진다면 한 2, 3년 후쯤 매도 타임을 잡고 움직이는 게 가장 효율적인 거거든요. 근데 공교롭게 이 성수동에 이제 중공업 지역에 대한 개발 라인은 좀 오래 걸려요. 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지역을 선정하는 부분도 너무 빠르지 않겠느냐라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투룸 빌라를 사신다고 하는데 네. 투룸이 앞으로는 계속해서 공급이 좀 늘어날 가능성이 많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투룸보다는 만약에 원룸이 있다면 원룸이 조금 더 희소 가치가 높기 때문에 그쪽으로 방향성을 조금 해두시는 게 낫지 않나 싶고요. 네. 굳이 성수동 지역 또 그 성수동 지역 아니라고 해더라도 향후의 미래 가치 측면에서 간다면 이 현재의 모습을 보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성수동 같은 지역에 단점이 있다면은. 이 임대 수요가, 임대가가 굉장히 낮아요. 저평가되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이 매매 금액 상승이 개발 기대감도 있지만 일단은 그 임대가, 예, 임대가가 높아지는 부분 이런 부분을 조금 면밀히 살펴봐야 되는데 이 근처에서 굳이 간다면 반드시 역세권 아니고서는 의미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역 근처, 역 자체가 이제 2호선 라인이기 때문에 역 근처 같은 경우에 전세 금액이라든지 월세 금액 정도가 이제 상승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있으되 조금만 멀어진다라고 하면 중공업 지역이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거주 환경 자체가 좀 열악하거든요. 네. 그런 부분 유념해서 좀 방향을 잘 잡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성수동 쪽은 이 장기 투자처로 적합하다는 말씀해 주셨고요. 굳이 투룸보다는 희소성 있는 원룸이 더 낫다라는 답변 해결해 주셨네요. 자, 이윤환 대표의 무료 세미나 있습니다. 언제인지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신하선 대표의 무료 세미나입니다. 대외경제와 부동산 실전 전략을 공개합니다. 2월 21일 토요일이고요. 오후 2시부터 5시 02797-0300번 연락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02-2077-6330번, 02797-0300번 오늘도 여러분의 상담 내용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 일부 시간 함께해 주신 분은요. 국토개발연구소 이윤환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나온 부동산 소식 전합니다. 부동산 데스크입니다. 서울시가 뉴타운 재개발 수습 방안을 추진한 지 어느덧 2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606곳의 정비사업장 가운데 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한 148곳이 해제를 결정했는데요. 서울시가 앞으로 추진 상황에 따라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임유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2년 박원순 서울시장이 발표한 뉴타운 출구 전략. 2년이 지난 지금 실태조사 대상 606곳 가운데 148곳의 해제가 결정됐습니다.
전체 정비사업장의 24%입니다. 추진주체가 있는 340곳 중 해제된 곳은 26곳. 그나마 추진주체가 있는 나머지 314개 구역은 사업 추진 여부를 주민들이 스스로 결정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찬반 의견이 갈리며 갈등이 불거질 것을 우려해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추진위나 조합 등 추진주체가 있는 정비사업장을 4가지 유형으로 나눴습니다. 이 가운데 추진 우세 구역은 다수의 주민이 조속한 사업 시행을 희망하는 만큼 행정적, 재정적 지원이 집중됩니다. 사업관리자문단을 통해 건설사 선정이나 사업 절차 등을 지원하고 정비사업융자금도 지난해 150억 원에서 올해 350억 원으로 확대 지원합니다. 한편 추진도 해산도 못하는 정체 관망 구역은 조합 운영 관련 실태 점검을 확대해 사업 정상화를 지원하고 중장기적으로 해산이 예상되는 해산 우세 구역은 해산 신청 절차와 비용 등을 안내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해산 확정 구역 중 해산이 확정된 추진위는 검증을 거쳐 사용 비용을 보조하고 해산이 확정된 조합은 시공사 등의 사용 비용 손비 처리 지원을 유도할 방침입니다. 뉴타운 수습 추진 2년째, 서울시의 출구 전략이 연착륙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임유진입니다. 서울 은평구 불광재 8주택 재개발 정비구역 등 재개발 재건축구역 10곳이 무더기로 해제됩니다. 서울시는 어제 제3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10개 정비구역 해제 안건에 대해 원안 가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해제된 정비구역은 불광 제8주택 재개발 정비구역을 비롯해 상도 제7주택 재개발 정비구역 등 두 곳이며 나머지 8곳은 중랑구 중화동 158-11 일대 등 정비 예정구역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 1일 기준 전국 표준지 50만 필지에 대한 가격을 공시하고 표준지 공시 지가 변동률이 전년보다 전국 평균 3.64% 올랐다고 밝혔습니다. 전국 시군구 가운데 가장 많이 오른 곳은 경북 울릉으로 26.3%의 상승률을 기록했고 전남 나주가 19.79%, 세종시가 18.12%, 경북 예천이 17.84% 순이었습니다. 독도의 경우 높은 국민적 관심으로 인한 입도객 증가와 투자 확대 등으로 표준지 공시지가가 전년보다 49.47% 상승했습니다. 대우건설은 한국전자통신연구원과 건설 분야 정보통신기술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맺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은 무인주차 영상관리, 스마트 제어 전력 제어 시스템, 태양전지 관리 기술 등 건설 분야와 관련된 기술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6시 MTN 투데이가 방송됩니다. 금융당국이 금융업을 유망한 서비스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5년 만에 모든 금융 규제를 점검해 대폭 개선하겠다고 했습니다. 서울시가 그동안 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했던 뉴타운 재개발 대상 구역 148곳에 대한 해제를 결정했습니다. 대형마트들이 자체 브랜드 PB 상품 판매로 지난해 8조 원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마진율을 높이기 위해 제조업체들의 납품 단가를 낮추고 있어 갑의 횡포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국내 생산이 감소하고 구조조정이 잇따른 한국GM이 철수설까지 돌며 경영사정이 급격히 악화되고 있습니다. 위기를 느낀 협력업체들은 한국GM과의 거래를 손 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각종 규제 완화 소식은 들려오는데 나는 과연 뭘 해야 할까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준비한 시간이죠. 돈 되는 매물 정보 시간. 오늘도 각종 정보들 꾸려왔습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신 두 분은요. 드림부동산투자연구소 이동주 대표, P&L 부동산연구소 박준영 팀장 나오셨습니다. 자,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두 남성분이 보랏빛 향기를 가져오셨습니다. 일단 박준 팀장님께 여쭤볼게요. 네. 어떤 정보가 주셨나요? 네, 그렇습니다. 2014년 본격적인 개발 시작으로 엄청난 호재를 가져다 줄 미래의 가치가 보장된 인천 성남동 근린상가주택을 소개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인천으로 잠시 후에 가보시고요. 자, 이동주 대표께서는 어느 곳이죠? 네, 저는 두 가지의 매물을 준비를 했는데요. 한 가지는
초역세권이면서 한강변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천만 원이라는 소액으로 부동산 투자에 뛰어들 수 있는 그런 상품 하나하고요. 하나는 학군과 기업도시로 변모, 기업도시의 배후지로서 변모하게 될 곳에 위치한 마찬가지로 초역세권에 위치한 즉 목동과 암사동에 위치한 두 가지 투룸 매물을 준비를 했습니다. 네, 목동과 암사동 정보까지 오늘 세 곳의 정보 여러분께 소개하겠습니다. 관련 정보 받아보시다가요, 관심이 가는데 하시는 분들 연락 주실 번호는요, 02077-6394번입니다. 오늘 6394번이니까요, 연락 많이 주시고요. 자, 그럼 이동주 대표님이 두 가지 정보 가져오셨으니까요, 첫 번째 정보부터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서울시 강동구 암사동 다세대 주택입니다. 8호선 암사역 도보 2분이고요. 준공년도 올해 3월로 예정돼 있습니다. 5층 건물 중 4층, 방 2개, 욕실 하나입니다. 매매 금액은 1억 8천만 원이고요. 전세 보증금 1억 7천만 원에 실제 투자 금액 1천만 원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강동구 암사동입니다. 일단 눈에 띄는 건 실제 투자 금액이 1천만 원이라는 거거든요. 이것을 비롯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네, 그렇습니다. 실투자금 1천만 원, 그야말로 소액으로 부동산 투자를 처음 하시는 분들한테 참 부담 없이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매물인데요. 네. 무엇보다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투자금이 저렴한데도 불구하고 역세권과의 거리가 불과 도보 2, 3분 거리다. 실제로 걸어서 확인한 거리입니다. 그 정도로 초역세권이면서 또 강동구에서도 한강변 쪽에 위치해 있다. 그런 매물입니다. 그래서 한강변의 주거 쾌적성과 한강변의 높은 미래 가치를 보유한 매물이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두 번째로는 이 지역은 실수요자의 유입이 그 어느 곳보다 많은 곳입니다. 특히 강남 3구 대비 저렴한 임대가와 매매가로 인해서 꾸준하게 수요자들이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있다. 이 이야기는 현재보다도 미래가 더 인구가 더 늘어나게 되는 것이고요. 미래에 더 인구가 더 늘어나게 됨으로써 안정적인 임대 운영이 보장되는 곳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 지역 전체적으로 강동구 전체적으로 해당되는 그 호재가 되겠습니다. 강동구는요, 현재 강남 4구라는 이름에 걸맞게 변화를 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 변화가 드디어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대형 업무타운들이 두 곳에 조성이 되고 있죠. 이런 대형 업무타운의 조성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또한 지역적인 개발 압력도 매우 높은 곳이다. 또한 그 개발 또한 현재 진행형으로 진행되고 있는 곳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때문에 그 어느 곳보다도 현재보다도 미래 가치가 월등히 좋아지게 되는 곳이다 라고 판단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제가 집을 산다면 저는 한강에 가깝고 또 역에 굉장히 가까웠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한강변이라고 하니까 좀 관심이 갑니다. 자, 그럼 주변 여건이 어떤지도 알고 싶어요. 네, 그렇습니다. 한강변인 것 같게요. 본 매물에서 도보 한 3분 거리면은 한강 시민공원 12개 중에서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곳이 있죠. 바로 광나루 시민공원인데 그 광나루 시민공원을 아주 편리하게 이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좀 있으면 봄 날씨가 되죠. 이제 날이 풀리게 되면 이 한강공원을 가서 자유자재로 지금 여가를 즐길 수가 있고 또 휴식을 취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수변과 함께 녹지 공간까지 마음껏 누려보실 수가 있겠죠. 자, 또 이곳은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8호선이라는 것입니다. 8호선 암사역이 8호선인데요. 이 8호선은 바로 동남권 최대 지역 경제중심지로 육성되고 있는 신, 강남의 신 업무벨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업무벨트와 불과 10분 거리, 20분 거리, 8호선 업무라인 벨트에 있는 그 매물이다라는 것을 참 유념을 하셔야 되겠고요. 무엇보다도 앞서 언급해드린 것처럼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강남 3구에서의 지속적인 수요자가 유입될 뿐만 아니라 경기권에서도 지속적인 수요자가 유입되고 있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서 계속 미래가치가 풍부하다는 말씀도 해주셨고요. 변화가 본격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어떻게 본격적인가요? 그렇습니다. 현재 이 지역에 가보시게 되면요, 암사동 그 8호선 라인을 타고, 암사역이 지금 현재 8호선 종착역인데 위쪽으로 조금만 더 올라가시게 되면 바로 지금 암사대교가 지금 한참 마무리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암사대교는요, 그 강동구와 또 구리, 서울 강북 또 구리 경기권까지 연결하는 곳으로서요, 이 대교가 개통이 되게 되면 경기권에서 또 강북권에서 강건도 강북권에서의 인구 유입을 상당히 유입시킬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또 작용을 하게 되겠죠. 이 암사대교 개통과 더불어서요, 8호선 암사역이 별내선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구리를 거쳐서 남양주까지 또 연장이 되게 됩니다. 그 연장이 되는 노선 부분들을 자세히 한번 보시게 되면요, 지금 구리의 첨단 산업 업무단지가 조성될 예정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사로 잘 보셨을 것입니다. 이 부분과 연계되기 때문에 자, 대부분의 사람들의 심리가 이렇습니다. 직장과 서울과 경기권의 입지가 같을 때 집은 서울권에 두고요, 생활 근거지는 서울권에 두고 직장은 출퇴근을 많이 하시죠. 이렇게 되면 별내선이나 암사대교를 이용하게 되면 불과 10분 거리에서 20분 거리면 이동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야말로 이 암사동 일대는 풍부한 수요자 유입이 더욱더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아무래도 앞서 제가 언급해드린 것처럼 이곳의 가장 큰 호재라면 결국 8호선 라인이라는 것입니다. 이 8호선 라인이
현재 잠실에서부터 장지역, 즉 문정지구까지 한참 지금 개발이 완전하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곳을 가보시게 되면 모든 곳이 지금 펜스를 치고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곳은요. 잠실에 있는 제2롯데월드를 비롯해서요. 가락시장 현대화 사업, 여기다 문정 택지개발지구, 여기 문정동의 첨단 업무단지 조성, 여기에 9호선 3단계 개통까지 다양한 호재들이 집중되고 있는 곳입니다. 단순히 이것은 강남권만을 좋게 하는 것이 아니고요. 8호선을 타고 나오는 강동권까지 함께 경제 중심지를 육성을 하는 것입니다. 또한 지하철 거리, 통근거리 30분을 직장인들이 최대의 통근거리로 삼는다고 합니다. 그 30분 거리 내에 바로 이 암사역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죠. 때문에 이 암사역은 앞으로도 그 가치가 나날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또한 이 자체적으로도 앞서 언급해드린 것처럼 고덕상업업무복합단지라든가 상일동 엔지니어링 복합단지가 지금 한창 조성 중에 있습니다. 특히 이 고덕상업업무복합단지는요. 세계적인 가구, 세계 최대의 가구 그룹이죠. 이케아 그룹이 지금 입점이 지금 예정이 돼 있고요. 이 외에도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포함해서 백화점 등 상업 업무 복합 단지가 불과 10분 거리에 들어서게 된다는 것을 또 유념을 해보셔야 될 것입니다. 이 외에도 둔촌주공, 고덕주공을 앞에서 또 천원유타원까지, 천원유타원 3구역, 6구역도 지금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고 있죠. 자, 고덕주공과 둔촌주공, 이 단지들을 합하게 되면요. 강동권에서만 향후 천호 유타운까지 포함을 해서 3만 세대의 이주가 향후 10년 동안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 일대의 투룸은요 상당히 품귀 현상을 비출 수밖에 없다. 때문에 이런 지역 내 경제 중심지인 뿐만 아니라 재건축 이주소에 의한 풍부한 가치 상승, 안정적인 가치 상승이 꾸준하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유념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통근 거리가 50분인데 좀 아쉽습니다. 자, 이 매물 같은 경우는요, 당장 다음 달에 준공 예정입니다. 건물 매력이 어떤지, 그리고 가격 매력까지 얘기해 주세요. 네, 일단 본 매물은 지하철과 도보 거리 약 2분이라는 초역세권이고요. 5층 중 4층에 위치를 했고요. 무엇보다도 방 두 개의 거실 구조를 갖추고 있는 다세대 주택이다. 1층은 필로티 주차장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주차장까지 포함이 되어 있고요. 또한 철저한 보안 시스템을 가지고 있으면서 내 외장 또한 상당히 고급스럽게 마무리가 되고 있다라고 전달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네, 전체 매매 가격도 1억 8천만 원입니다. 임대보증금은 1억 7천만 원이고요. 이렇게 되면 돈 1천만 원 가지고 부동산 투자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임대가가 높은 것이 아니고요. 매매가가 저렴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대지 지분 또한 구면적으로 하면 약 9평 정도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으면서 상당히 시세 대비 3천만 원 정도 저렴하게 접근을 하실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또한 본 매물을 월세로 활용을 해보시게 되면요. 보증금 3천만 원에 약 한 70만 원 정도가 가능하십니다. 이렇게 되면 대출을 1억 정도 활용하셔서 실투자금 5천만 원을 좀 실투자금 올라가지만 연수익 약 한 400만 원 이상 즉 8.8%의 수익까지도 노려볼 수 있는 매물이 되겠습니다. 네, 넓은 대지 지분을 보유했는데 매매가는 저렴하고 연간 수익률은 8.8% 정도 된다라는 예상 던져주셨네요. 강동구 암사동 다세대 주택 매물 정보였습니다.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네, 02-0777-6394번 오늘 연락 주시면 되고요. 자, 이번에는요. P&I 부동산 연구소 박준영 팀장의 매물 정보입니다. 확인해 보시죠. 인천 서구 성남동 근린 상가 주택입니다. 준공 연도 1983년도였고요. 2층 건물로 이루어져 있네요. 1층은 상가, 2층은 주택입니다. 4억 2천만 원이 매매 금액, 전세 보증금은 7천만 원, 대출 가능 금액은 1억 7천만 원에 실제 투자 금액 1억 8천만 원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인천 성남동으로 왔습니다. 이번에는 근린 상가 주택이네요. 최근에 매물 정보가 굉장히 다양화되고 있죠. 어떤 포인트 가져오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집가 대비 저렴하고 배후지 상권이 좋아 투자 가치가 아주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최근 인천시에 대한 투자 가치가 상한가에 있어 글로벌 기업들의 투자 관심이 증대하고 있고요. 2014년 올해 대우 인터내셔널 등 대기업 입주 및 하나금융타운 상반기 착공과 패션그룹 현지, BMW 서비스 등을 유치하였습니다. 또한 본 매물지 주변 지역 루원시티, 청라지구, 뉴타운, 성남 역세권 개발에 따른 개발 압력과 후광 효과 그리고 투자 유치가 멈춤없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 미래 가치가 풍부해 투자 시 크게 시세 차익을 낼 수 있는 최고의 매물이다 하겠습니다. 네, 글로벌 기업 유치가 늘고 있다라고 주셨는데 주변 환경은 어떤지 입지 여건도 부탁드릴게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얼마 전 금방 TV에서 나왔지만 뉴스에도 나왔지만
지금 서울 같은 경우는 지금 개발 재건축이 많이 해제가 됐는데요. 네. 인천시는 해제가 아닌 잠깐 주춤했지만 지금 개발과 성장을 지속하고 있는 곳입니다. 서울 관문으로서 항만과 상업도시를 이루고 있고 동부가 아시아의 허브 인천국제공항을 더하여 명실상부한 한반도의 거대한 강문이자 국제적 물류 중심지, 상업, 정보, 관광, 휴양, 레저 단지를 완료 및 조성 중에 있으며 이에 발맞추어 새로운 주거단지, 주거단지 건설, 인천 지하철과 고속화 도로의 확대, 교육, 문화, 시설 등을 갖출 예정입니다. 그리고 경인고속도로와 북인천 IC, 공항고속도로가 인접한 국내외 교통의 요충지이며 서울 지하철 2호선, 서울 지하철 7호선, 인천 2호선 연장개통 예정으로 강남 접근성이 확보돼 대중교통 여건이 매우 향상될 전망입니다. 또한 대형 프로젝트 국책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어 무한한 발전 잠재력을 바탕으로 인천의 중심도시, 더 나아가서는 동부가 비즈니스의 중심도시로 발전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갖추고 있어 지난날의 인천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차원의 국제도시로 변할 것으로 예상하여 미래 가치가 크게 기대되는 입지를 가지고 있는 최상의 매물이다 하겠습니다. 네, 뭐 교통 관련 소식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쪽 지역 뭐 송도 관련 이야기도 있었고요. 청라지구 얘기도 많이 들리더라고요. 예, 예. 좀 짚어주시죠. 네, 인천시는 본격적으로 최고의 국제도시로 비상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2020년을 목표로 지구별 주요 개발 사업이 진행 중으로 네. 송도지구는 최첨단 정보통신 인프라와 비즈니스 센터를 갖춘 국제 비즈니스의 중심지가 되어 미국의 실리콘밸리와 같은 첨단 지식산업 담지, 60층 규모의 컨벤션 센터와 호텔, 백화점, 골프장, 문화센터를 갖춘 비즈니스 무역센터 등이 개발 완료 및 착공 중에 있습니다. 또한 영종지구는 인천 국제공항과 밀접하게 연결된 주거, 산업, 물류, 국제 업무 기능의 복합도시, 항공 물류산업단지, 호텔, 콘도미니엄, 해양 수족관 등 국제적인 종합 리조트를 갖추고 본 매물지 옆에 있는 청라지구 국제금융업무빌딩과 외국인이 거주할 수 있는 주거단지, 국내외 관광객을 위한 대규모 화해단지와 유랑 및 스포츠시설, 자동차 경주장, 테마파크를 갖춘 레저 스포츠단지를 조성할 계획으로 인천시 관계자는 지역 경제와 직접 연계되는 원도심 지역의 많은 투자 유치와 산업 혁신 그리고 개발 전략으로 토지 이용의 효율성을 높여 열악한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용도 지역 변경을 주요 골자로 하는 지역 균형 발전 계획까지 세웠다는 인천시의 전언으로 노후된 주택과 건물이 많은 본 매물지 또한 개발 압력이 더욱더 활기를 띨 것이고 주변 개발에 따른 후광 효과까지도 크게 바라볼 수 있어 투자 시 엄청난 호재를 가져다 줄 미래 가치가 보장된 최상의 매물이라 하겠습니다. 네, 이 매물 소개해 주시는데 근린 상가주택이고요. 2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주거 용도는 어떤지와 함께 특징도 부탁드릴게요. 네, 그렇습니다. 1984년 준공한 근린 상가주택입니다. 약간 이제 오래된 건물이지만요. 1층 상가 89.89제곱미터, 2층은 주택 87.19제곱미터로 방 2개, 욕실 하나, 넓은 거실이 있고요. 총 건물 면적은 177.08제곱미터, 대지는 165제곱미터의 건물입니다. 노후된 건물이지만 깨끗하고 2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정부의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 따른 용적률 제한 완화에 따른 인센티브로 사업의 수익성 증대와 종사양 또한 예상할 수 있어 투자 시 크게 집값 상승을 예상할 수 있는 초특급 매물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네, 지금 가격은 집가 대비 아주 저렴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매매가 4억 2천만 원, 2층 주택 임대가가 6천만 원, 1층 상가 월세가 현재 1,080만 원입니다. 그래 임대 보증금 7천만 원, 대출액 1억 7천만 원이고 실투자 1억 8천만 원입니다. 만약 이 매물을 매입하시어 통으로 대출 이용 월세 전환 시 실투자 2억 2천으로 보증금 3천만 원에 170만 원으로 이자 제하고 연 1,190만 원으로 수익률 9.27%로 안정된 임대 고수익과 시세 차익 가능한
매물이라 하겠습니다. 네, 매매가 4억 2천만 원에 연간 임대 수익은 9% 이상 예상하고 있습니다. 글린 상가 주택이었네요. 다시 정리해 볼게요. 네, 이동주 대표의 매물 정보 하나 더 남아 있습니다. 어떤 정보일까요? 확인해 보시죠. 서울시 양천구 목동 다세대 주택입니다. 9호선 염창역 도보 5분 거리고요. 준공년도 올 여름 7월로 돼 있네요. 6층 건물 중 5층에 방 2개, 욕실 하나고요. 매매 금액은 1억 9,300만 원, 전세 보증금 1억 7천만 원, 실제 투자 금액 2,300만 원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염창역에서 도보 5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목동하면 역시나 학군 생각나고요. 뭔가 포인트들이 가닥에 잡혀가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학군으로 유명한 곳이 바로 이 목동이죠. 네. 이 목동이 이제 기업 도시의 배우지로까지 변모를 하게 됩니다. 즉, 풍부하고 든든한 수요자가 더욱더 증대한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9호선 염창역, 그것도 급행역이 정차하는 염창역 노선에 불과 도보 5분 거리에 있는 투룸주택이라는 그 기소가치를 지니고 있는 매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특히 염창역은 염창역 시프트 개발, 또 구도심과 연계한 광역개발 이야기가 항상 나오는 곳이죠. 이러한 다양한 호재들을 갖추고 있는 곳이 되겠습니다. 네, 황금노선 9호선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 골드라인인데 이 강남과도 굉장히 가깝고요. 어떻습니까, 여건은? 그렇습니다. 서울의 주요 업무타운이 여의도, 강남이 있죠. 네. 여의도하고는 7분, 강남권과는 20분이면 이용할 수가 있고요. 향후 기업도시로 조성될 마곡지구까지도 5분이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즉, 앞서 제가 암사동 때 말씀드린 것처럼 직장인들이 가장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통근거리 30분 내에 서울의 주요 업무타운을 모두 낄 수 있는 곳이다. 그 입지가 아주 우수한 곳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무엇보다도 이곳은 학군하면 강남다운으로 서울에서 학군하면 강남다운으로 유명한 것이 바로 목동이죠. 이 목동은 그만큼 학군 프리미엄이 매우 높게 작용하는 지역입니다. 때문에 이 지역은 항상 해당 지역뿐만 아니라 외지에서도 꾸준한 인구가 유입되고 있는 곳이 이곳이다. 때문에 이 지역은요, 다세대 주택이건 아파트건 임대가가 상당히 높습니다. 또한 신시가지 아파트 대비해서 구도심의 구시가지의 그 다세대 주택 가격이 상당히 저렴하기 때문에 다세대 주택의 가치 상승이 상당히 많이 이루어질 수 있는 여건을 충분히 갖추고 있는 곳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앞서 암사동권은 암사 대교 호재가 있었는데 또 이쪽은 월드컵 대교 관련 소식도 들리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월드컵 대교가 지금 한참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월드컵 대교는요, 이 목동 쪽과 서울의 그 서남권과 서북권, 즉 상암 DMC 단지를 연결하는 노선이 되겠지, 다리가 되겠죠. 즉 업무타운, 업무단지와 또 하나의 가까운 거리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월드컵 대교가 개통을 하게 되면요, 상암 DMC, 약 한 향후 6만에서 9만 명의 인구, 상주인구가 있게 될 상암 DMC가 바로 이 목동과 10분 거리로 위치를 하게 됩니다. 이곳에서 또한 학군을 가지고 있는 목동을, 목동과의 거리가 가까워지면서 당연히 주목해 볼 수 밖에 없겠죠. 또한 이곳은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 즉 1단지부터 14단지 약 한 2만 7천 세대가요, 본격적인 리모델링과 재건축 연안에 해당이 돼서 이주를 하는 곳이다. 이것도 그렇기 때문에 향후 2만 8천 세대 이주 효과를 고스란히 볼 수 있는 곳이 바로 본 매물이 있는 목동 구도심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주에 따른 수혜를 볼 수 있다라고 하셨고요. 월드컵 대교에 따른 개통 호재도 언급해 주셨네요. 자, 올해 7월로 준공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지어지나요? 네, 총 6층 중 5층이고요. 방 2개에 별도의 거실이 있고, 주방과 분리되는 별도의 거실이 있고요. 여기에 자그마한 발코니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다는 것이죠. 다세대 주택에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으면요, 그 인기는 그 지역에서 가장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또한 임차인이 가장 선호하는 구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초역세권의 신축 예정인 투룸 주택입니다. 그럼 가격 메리트는 어느 정도일지, 가격 투룸인데도 좀 쌌던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해당 지역의 아파트 전셋값을 못 미치는 가격입니다. 아파트 전셋값도 안 되는 가격으로 내 집을 마련하실 수가 있습니다. 불과 1억 9,300만 원입니다. 자, 전세를 놓게 되면요, 본 매물 1억 7천만 원 놓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2,300만 원의 소액 투자로서 학군과 기업 도시의 프리미엄을 갖추고 있는 목동에 투자를 하실 수가 있고요. 9호선 염창역 세권이라는 것을 잘 활용을 하셔서 수익형으로 활용해 보실 경우 보증금 4천만 원에 월 65만 원 정도를 놓으시면 실투자금 약 한 4,300만 원으로 올라가지만 연수익 340만 원, 약 8% 정도의 수익을 예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 지역을 또 주목을 해보셔야 되는 것은요, 염창역 세권에 대한 개발 얘기가 항상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또 주목을 해보셔야 됩니다. 뉴타운, 즉 광역적인 개발은 서울시에서 지향을 하지만
소규모의 재개발은 서울시에서 적극 지원을 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위해서 서울시에서 지금 조례를 개정하기 위해서 입법을 했습니다. 어떻게 개정이 되는 거냐면 동의율을 2분의 1로 완화를 해줍니다. 즉 조합 설립을 하기 위한 동의율이 기존에는 3분의 2였는데 이것을 2분의 1로 완화를 해서 소규모 재개발이 아주 손쉽게 가능하도록 또 적극적 행정적 지원까지 할 수 있게끔 조례 지원을 한다는 것이 이 목동 지역에는 또 가장 큰 혜택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역세권 개발과 마곡 산업단지 개발에 따른 수혜를 볼 수 있고요. 여기에 투룸 매물이고요. 실제 투자 금액은 2,300만 원 정도 된다라는 이야기까지 건네주셨네요. 양천구 목동 다세대 주택 이야기 자세히 나눠봤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네, 매물에 대한 궁금증은요, 02-2077-6394번으로 해결하시고요. 자, 오늘 매물에 대해 설명해 주신 두 분은요, 이동주 대표, 박준영 팀장이었습니다. 부동산 가이드 내일 이 시간 어김없이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